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인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자, 오메가3 어떻게 하면 좀 똑똑하게 고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메가3 제대로 고르는 법. 먼저 무엇을 확인하라? 함량을 확인하라 되어 있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순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된 것을 고르고 한 캡슐당 EPA와 DHA의 총합이 최소한 500mg 이상이 되는 제품을 고르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자, 다음은 무엇을 확인하라 하는데 하나, 둘, 셋. 아, 포장법을 확인해요? 따져라. 포장법. 왜요? 네, 이 오메가3는 열과 빛, 산소, 특히 고온에 쉽게 산패가 됩니다. 그래서 역하게 비린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캡슐이 말랑말랑해져서 달라붙어 있는 거는 산패가 된 건데 이 산패된 것을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를 많이 내기 때문에 발암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는 빛이 잘 통과되는 투명 용기에 있는 것을 피하셔야 되고요. 또 낮게 포장이 된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무엇을 확인하라 하는데 하나, 둘, 셋. 아, 안정성.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안정성. 그러니까요. 예, 중금속 오염 가능성 여부와 함량, 그리고 캡슐 규격 시험 등 안정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식약청 승인마크가 잘 이렇게 붙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메가3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앞서 들으신 대로 중금속 걱정 없이 오메가3를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로 식물성 오메가3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 식물성 오메가3는 우리가 먹는 오메가3랑 뭐가 좀 다른가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오메가3는 대부분 이제 해양생물, 특히 이제 어류에서 추출한 동물성 원료의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물성 오메가3는 미세조류를 배양을 해서 거기서 추출한 오메가3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은 스키조키트륨이라고 하는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메가3입니다. 야, 저는 스키 뭐 리조트 뭐 리조트 예. 이게 뭐죠? 스키조키트륨. 미세조류 이름인가 보죠, 이게? 네, 맞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스키조키트륨은 인류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연구해온 그런 미세조류입니다. 1980년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장기간 우주 비행할 때 그 비행사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이 뭘까? 식물성 기반으로 된 영양분을 우리가 이제 찾았는데요. 이 스키조키트륨 트륨은 풍부한 영양소뿐만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인 DHA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자, 식물성 미세조류 오메가3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앞에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좀 향도 맡아보시고 원래 오메가3 하면 약간 어취 때문에 조금 드시기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선 특유의 그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나요? 없어요. 어취가 하나도 없어요? 네. 네. 냄새가 전혀 없네요, 정말. 그러니까 오메가3를 드실 때 생선 비린내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식물성 오메가3는 생선 비린내가 안 나기 때문에 드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시죠. 그 미...